가방. 과장님,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간식거리 안 챙겨주셔도 돼요. 내가 자기 정도 되면은 나 홀딱 벗고 다니겠다. 저런 말 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어머. 살이 어딨다고. 아이. 오. 많이 주책 맞으셔. 알지 들었지 들었지. 아 내가 또 유이 씨를 위해서 챙겨온 게 있지. 어, 뭘 또 이런 걸. 아 나 처녀 때 입던 옷들. 에? 저걸 왜 주는 거야? 옷은 또 취향이 있는데. 어머 이건 한 20년 됐겠는데? 어머 자기 보는 눈 있다. 그거 이쁘지? 아 이건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입던 건데. 일어나봐 이거. 또 저런 거 받아서 안 입으면 또 뒤끝이거든. 맞아요. 어, 근데 유이 씨한테는 조금 작겠다. 유이 씨 얼굴은 안 그런데 이 엉덩이랑 허벅지에 살이 좀 있나 봐. 어머 왜 저래? 아이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 좀 쪘다고. 살이 허벅지로 다 간 거 아니야? 아. 어? 이 박스는 뭐예요? 어? 그건 서프라이즈! 짜잔! 어머 속옷? 어때? 딱 자기 스타일이지? 유이 씨가 속살이 부드럽고 하얗잖아. 그러니까 이런 쨍한 색이 잘 어울릴 거라고 내가 생각했지. 내가 이거 똑같은 브라자 입고 남편을 꼬신 적이 있거든? 총각대처럼 부끈부끈 하더라고. 어머 난 몰라. 아 남사스러 진짜. 아 맞다 유이 씨 남친이 연하랬나? 데이트 언제야? 이거 입고 후기 알려줘. 어. 오지랖 아줌마 있잖아. 어 궁금해. 어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응? 양치하러 가봐야겠다. 양치도 해? 과한 TMI와 거침없는 스킨십이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긴 한데 잘 챙겨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 죄송합니다. 어? 아니 김주임 괜찮아? 어? 아니 독감이라며. 어? 아니 그냥 나와도 되는 거야? 어? 아 그 아프면 들어가서 쉬어. 전 괜찮아요 부장님. 그래 그럼 쉬엄쉬엄해. 어? 일로와. 아 앉아. 어? 감사합니다 부장님. 쉬엄쉬엄해. 어. 유이 씨 감기에는 비타민이 좋대. 어. 이거 우리 친정집 유기농 딸기. 너무 잘 챙겨주니까 또 한편으로는 괜찮아? 감동이긴 해.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왜 또 뭘 바라는 거예요? 뭐지? 뭘 바라시는 거지? 과장님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무서워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봐 자기 독감 아니지? 어? 네? 아니요 독감 맞대요. 아니 그럼 이 목에 이 빨간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머. 아니 딱 보니까 남자랑 뭐 했는데? 어? 왜? 저런 얘기 왜? 그런 것만 보이나 봐 또. 이건 제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몸에 열 뽑힌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귀신 눈을 속여. 어? 이거 봐 양말도 이거 편의점에서만 파는 양말이잖아. 어? 아유 또 외박한 거구만. 이거 쇼핑몰에서도 팔아요. 아무래도 수상한데. 자기야 그 브라자 한번 봐봐. 내가 선물한 브라자 그거 아니야? 어머 어머 아 정말 과장님 왜 이러세요? 어머 과장님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뭐 아 왜들 싸우고 그래. 싸우긴 뭘 싸워요. 아유 이래 일들해 자기 때문에 일 못하는데 지금. 근데 우리 자기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헐리우드 스타일이다. 아 미치겠다 진짜. 난 자기 청춘 응원해. 파이팅. 가져갈게. 이게 지금 앞둔 사람한테 할 말인가요? 허라벌이야. 너무 무섭다. 근데 저런 청소 있을 것 같긴 하다.
유희 씨. 안녕하세요. 유희 씨 오늘 첫 PT지? 네. 나도 처음에 엄청 떨렸어. 그때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옷이 왜 그래, 유희 씨? 네? 제 옷이요? 이 한 바퀴 돌아보겠어? 왜?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라인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어떡해. PT 때는 이런 옷 입으면 못 써요. 왜 엉덩이 만지고 그러세요? 아니 나는 그냥 자기가 여동생 같아서 딸 같아서 충고해 준 거잖아. 사회생활 청결었어. 어머 어머.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약간 선 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PT 준비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넓은 밑단 밴딩으로 마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활동성 있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신상품은 제가 지금 직접 시착 중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자세히 분석해서 보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안에 신상 스포츠 브라를 입었다는 거지? 네. 설마. 봉제선이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미쳤어, 어머! 저거 진짜 말도 안 돼. 왜 저래? 정말 수치스러웠던 첫 PT의 악몽. 과장님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인가요? 유희 씨! 와, 화장실까지 진짜 따라왔어. 무섭다. 속살 다 보인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속상해해. 유희 씨! 아직도 울어? 저 이제 못 참아요. 손 넘은 나보람 과장의 주책. 이 정도면 성희롱 아닌가요? 제 회사 생활을 망치는 이 오피스 빌런 확 부셔버리고 싶어요. 와 진짜 세다. 오늘 너무 세. 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자 상사의 그 성희롱 때문에 그렇다는 부하 여직원의 사연이에요. 그러니 보다가 마지막에 그 PPT 할 때는 좀. 그 막 상사들도 있는데 남자가 개입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런 상황에서 오히려 쉽잖아 아까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냥 동성끼리 그래서 남자 상사가 남자 부하 직원한테 여자 상사가 여자 부하 직원한테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저는 목욕탕만 가도 그냥 모르나 어머님들이 맞아. 막 저는 만지고 왜 이렇게 뚱뚱해? 왜 이렇게 뚱뚱해? 모르는 분이 오지랖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저희도 저런 것들이 허용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고도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까 보면 너 살 좀 찐 것 같은데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살 쪘잖아. 또 근데 또 먹지? 이런 걸 어디를 만지는 거야? 뱃살? 네 이런 옆구리살 이런 거 있었어요. 이게 친한 사람들, 남자들끼리는 오, 뭐 좀 했는데 장난으로 이렇게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렸을 때. 지금 위치가 뭐예요? 어디예요? 아니, 위치가 너무 왜... 배죠, 여기가 배죠. 아, 여기가 어디예요, 배죠. 너무... 배죠. 네, 대구라. 이쪽은 이제 무릎이고, 무릎. 무릎살이 볼록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무릎 좀 봐라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만질 때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좀 이상한 맞아요. 사람 취급 받고 뭐 예민하다 그러고 뭐 예. 그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동성끼리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해야 털털해 보여. 성격이 좋아 보인다는 이미지가 좀 있긴 있겠다. 있어요. 그치. 근데 그런 오해를 빨리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쓱 이렇게 툭 치고 가시는데 사전 동의라든지 어떤 그 사전 동의 엉덩이 준비하십시오. 이 앞에서 오시면 그래도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나마 대처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뒤에서 올 때는 조금 이렇게 난해하더라고요. 우리 인턴 어떤 분이 실용 아닌 실용을 한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직급이 아무래도 높은 분에게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경우에 쓱 빠지거나 좀 도망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쉽지는 않군요. 근데 친하면은 또 아이고 요즘 살쪘나 봐 그러면 아이고 차장님이 더 뒤룩뒤룩한데요. 너무 좋은데요?
친하면은? 그치. 그러니까 기준이 친하면은 안, 그쵸? 불쾌하진 않은데. 아니, 친해도 불쾌하다고 하는 환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몸을 터치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조심을 해야 돼요, 진짜. 어쩌면 이게 직장 동료가 아니라 가족이 그래도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노무사님. 저런 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도 꽤 있나요? 상담 많이 하러 오시고요. 그리고 신고도 많이 합니다. 아, 신고도요? 예, 동성 간에? 그렇죠. 가슴 만지면서 뭐 사이즈가 몇이야? 막 이런 걸 묻는다거나 그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화장을 안 한 그 직원 보고 화장을 좀 섹시하게 해보는 게 어때?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소신발언 하나 아까 하고 싶었던 게 아까 좀 살찐 것 같아 아니면 너 다이어트 중이라서 안 먹는 거야? 이런 말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자꾸 저한테 다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고 또는 남기라고 강요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언니들이 가끔 동생들 식사량을 체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잘 안 먹어? 밥이 맛 없어? 그런 얘기를 저는 못하게 해요. 이것도 다 간섭이야 얘들 하지 마 스트레스 받아.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 그냥 요 정도는요? 내 궁금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구체적으로 애취했다, 애취했어. 근데 옛날에 신혼여행 갔다 오고 막 인사드리면 농담 엄청 하잖아, 과장님들이. 뭐 어떻게 몇 박 며칠인데 뭐 1박이 뭐 추가된 거야? 뭐야? 말하면서 막 괜히 무슨 말, 뭐 그게 뭐예요? 말하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농담하고. 아이고, 얼굴이 그냥 헬스케졌네,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또 음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쪄서 주기적으로 저의 임신설이 회사에서 돌 정도로 오해를 받는데 임신한 거야? 이런 말들도 사실은 동성끼리라 하더라도 좀 많이 결례되는 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신체 접촉은 아니지만 정관 수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 이제 나이거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뭐 어차피 더 이상 아이 가질 생각이 없는데 뭐 정관 절제 수술 다 정관 수술 받을까 봐 그럼 받은 사람 뭐 선배도 있고 뭐 맞아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필요한가 보네? 막 이런 느낌? 약간 이제 성생활을 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왜 필요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에이 뭐 이런 느낌? 노무사님. 뭐 그런 사례가 뭐 몇 가지가 좀 있나요? 어떤 동성 상사분이 동성 직원들을 다 거래처 미팅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오늘 저희 직원분들이 여러분들 기쁨조가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 거래처 갈 때 예쁘게 하고 와. 예쁘게 해서 미인계 한번 써봐.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굉장히 좀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입고 오니까 상사분이 오늘 누구 유혹하려고 그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 맞아, 그런 얘기는 이런 했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후배도 내가 말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때 문제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인식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요새는 이 동성 간에도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거든요. 같은 동성이 얘기하니까 이게 좀 성희롱이라고 얘기해도 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좀 감정을 배제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선을 긋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회사 생활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맞아.